자, 여기에 계시는 네 분의 배우분들, 정말 믿고 보는 배우분들이죠. 특히나 코미디 연기의 에이스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영화 히트맨을 선택하게 된 이유들이 궁금합니다. 자, 우리 권상우 씨 어떠셨나요? 시나리오 보시고 선택한 이유. 제가 리딩할 때 정준호 선배님을 뵙고, 선배님 책 어떻게 보셨어요? 이렇게 했을 때 선배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저랑 똑같이 느낀 감정이에요. 맨 처음엔 보고 이게 뭐지? 뭐지? 이러다가 뒤돌아서면 그 책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, 볼수록 굉장히 웃기고 재밌는 영화더라고요. 그걸 똑같이 선배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, 아, 우리가 똑같이 느끼고 있구나, 이런 생각을 했죠. 그 말씀 들으니까 관객 입장에서도 N차 관람각이네요, 벌써. 여러 번 보면 더 네. 재밌는. 저희는 워낙 현장에서도 너무 재밌고 너무나 신나게 찍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좋습니다. 정준호 씨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좀 여쭤볼게요. 일단 시나리오가 아주 신선했습니다. 보통 시나리오를 한 두세 번 읽으면 대략 이 전체적인 영화의 감이라든가 흐름을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, 이건 한 다섯 번 정도 읽었을 때, 이 웹툰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배역마다 그 개성들이 뒤로 이 쌓여서 쌓여서 가면 갈수록 그 매력이 더 나오는.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볼 때마다 또 새로운 느낌이 들고 느낌이 들고. 그래서 첫 번째는 시나리오에 대한 신선함, 신선함. 그다음에 그 실생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그 리얼리티한 상황들을 아주 재미있게 잘 표현해낸 거. 현실감이네요. 네네네.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권상우 씨한테도 만났을 때, 혹시 이 시나리오 뭐 어떤 느낌이 들었냐, 처음에는 어땠냐 그랬더니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. 처음에는 이거 뭐지? 굉장히 뭐지? 독특하다. 네. 근데 두 번째, 세 번째 볼 때, 저는 매니저한테도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. 야, 이거 뭐냐? 이게 처음 봤을 때. 정말 새롭다. 이거 응? 뭐냐? 이게. 그래서 이제 몇번 보다 보니까 그 매력이 탁 나오더라고요. 정말 새로운 영화가 탄생을 했습니다.